여러분들 아주 오늘 오전부터 중요한 토론들과 또 내용들을 많이 진행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조금 줄여서 시간을 약간씩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토론을 우리 종합토론 1번 우리 권금주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살던 곳에서 최대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칭하고 있고, 우리나라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선도 사업을 실시하여 약 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인 통합 사례 관리를 중심으로 학계와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있는 장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 발표를 해주신 조추영 교수님은 커뮤니티 케어의 개요와 추진 과정의 설명으로 문을 여셨고, 현재 선도 사업에서 통합 사례 관리 실천 체계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통합 사례 관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집에 도면 그림을 보여주듯 전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돌봄 SOS 센터의 시범 사업을 소개해 주신 정은하 박사님, 부천시와 천안시의 노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소개해 주신 손보영 팀장님과 박민혜 팀장님의 발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현장의 지경을 넓힌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치 주택 내 여러 공간의 차별성을 보듯 현 선도 사업의 다양한 모델의 등장 배경과 특징, 추진 사항 등을 소개받음으로 동시에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미경 교수님께서 커뮤니티 케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합 사례 관리에 의거한 맞춤형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광역 연계까지 확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효과적으로 집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듯이 선도 사업 내에서 통합 사례 관리의 주요 기능을 설명해 주셨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저의 느낌을 말씀드렸고요.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저의 의견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년 1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커뮤니티 케어로 발표하며, 20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이 15개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3일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이 있었는데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이제 포럼을 개최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 주도, 중앙정부 지원, 민간 협력, 다직종 연계 4대 원칙을 따라 추진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선도사업들이 지정된 지자체에서 오늘 주제 발표에서 제시된 것처럼 여러 가지 양적 실적 외에도 당사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 변화 등의 효과를 보여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 담긴 포용성, 보편성, 통합성 등을 잘 담아내기 위한 운영체계 구축과 실천 방안 등의 이런 추진 노력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처럼 커뮤니티 케어와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한 관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와 이제 통합 사례 관계에 대한 건데, 이 커뮤니티 케어는 목적이고 이를 추진하는 방법의 핵심이 사례 관리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영국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방 정부에서 이제 영국은 이제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였죠.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제도나 전달 체계가 분절되고 복잡하게 얽혀버려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1980년대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인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 가지 사각지대, 중복의 서비스의 중복,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국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방법의 정책의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로 정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케어 플랜을 구성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완전 모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의 이제 사업의 효과적인 어떤 결정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례 관리라는 것이죠. 예, 미국은 이제 영국은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론으로 사례 관리를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 개념의 논의 없이 공공에서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춤형 뭐 통합 접근을 시도하는 방안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이제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읍면동 맞춤 복지 전달 체계를 추진하여 왔고 이제 뒤늦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즉 사례 관리가 먼저이고 최근 커뮤니티 케어를 정책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근데 커뮤니티 케어가 마치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사업 추진인 것처럼 강조하고 지금껏 진행한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복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하는 방법론에 맞춰진 어떤 공공과 민간의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접근은 이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또는 실패를 새롭게 재건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방법론을 먼저 추진하면서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꼴이 되다가 이제야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다양한 모델과 방법을 찾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는 사업이지 목적이나 방향으로 보지 않고 있고 핵심 방법론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하나의 그냥 일부의 방법인 거지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금 좀 정확한 개념 정의를 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커뮤니케어에서의 사례 관리 체계인데요. 연관지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하튼 커뮤니케어는 기초자치단체가 당사자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전체 사회 서비스의 정책과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 재구성하는 것이고 커뮤니티 케어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구성하고 그들의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통합 사례 관리 체계 구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사례 관리입니다. 가가 갑니다. 예, 가라고 아까 이제 조충현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커뮤니케어의 중심, 커뮤니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정책이고 그것을 중심적인 부분이 사례 관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그 기존의 특히 통합 사례 관리 전달 체계를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다시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 사업 내용 속에 사례 관리는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선도 사업에서 기존의 통합 사례 관리 어떻게 함께 같은 어떤 부분들로 가고 있는지 즉 그거와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그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 회의를 케어 회의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케어 회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구성 체계가 지금 통합 사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 회의나 솔루션 회의 구성 체계와 뭐가 다른지 그냥 구성원들이 다른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통합 사례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례마다 구성원들을 달리 구성해야 됩니다. 개별 맞춤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냥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거 이름 명칭도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에 대한지 저는 의문이스럽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핵심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으로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통합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통합 사례 관리 유연한 관리의 운영 방향과 주요 대상 및 기능이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과 다르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지만 사례 관리의 주요 개념과 기능은 다르게 진행한 것이 문제이지 통합 사례 관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 관리 전달 체계들을 어떻게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개별화하여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포괄성, 지속성, 연계성, 접근성, 체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새로
새로운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합 사례 관리의 전달 체계를 효과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새롭게 좀 정비하고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통합사례 관리가 이렇게 뭐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정의를 하고 진행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립하지 못하고 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또 클라이언트 중심에 대한 좀 유연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없이 관주도적인 그런 일방적인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시를 했습니다. 종합 토론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토론자를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서는 조금 더 우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 돌봄 SOS 사업 평가에 대한 토론으로서 우리 노원구청의 복지정책과 우리 송혜욱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제 소속 기관에서도 나타나지만 실무를 뛰고 있는 현장에서 뭐 사례 관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자가 아닌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감안해서 그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정은하 박사님께서 서울 돌봄 SOS센터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무자로서 느끼는 이 돌봄 SOS센터 사업은 완벽히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느끼는 이 사업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공공의 이제 현장성에 서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2015년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지금 가열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찻동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분명히 공공 현장의 그 복지의 방향성도 많이 그 변화가 되고 있고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의 어떤 방향이라고 했다면, 찻동을 통해서는 예방적 복지로서 보편적 복지 대상자까지도 접근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노력들을 통해서 분명히 훨씬 과거와 다르게 많은 주민들을 만나게 됐고, 많은 주민들 속에서 또 많은 문제와 욕구들을 그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토론의 자리가 그 사례관리학회에서 이제 주최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이분들과 만나는 분들의 이제 욕구나 문제들을 보면 가벼운 욕구나 문제에서부터 아주 무거운 내용들까지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식과 좀 무겁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또 대응 방식이 다른데, 아마 후자 쪽이 좀 사례관리적 개입이 이제 필요한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찻동 사업을 통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공적, 민간, 뭐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확대되어 오면서 과거와 다르게 많은 그 해결책들을 그 찾아왔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빠른 대응을 통해서 특히 현금성 지원을 통한 문제나 욕구 해결들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문제나 욕구들이 갑작스럽게 발생된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공공에도 없고 민간에도 없더라.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그랬습니다. 아주 일례로 제가 토론문에도 실어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홍길동 어르신이 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깁스를 하시게 되셨는데, 이런 경우 동주민센터에 있는 여러 그 선한 뜻을 가지신 봉사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인적 안전망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본다라고 해도 그것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기관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결을 해주고 싶으셔도 이미 그 연결할 자원들은 다 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있거나 항상 대기자들이 줄을 서 계신 상태입니다. 그럼 홍길동 어르신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이 돌봄 SOS 센터 사업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는 그것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작년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면 딱 이제 이 사업에 1년을 맞게 되는데요.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뭐, 건수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돌봄에 이제 문제나 욕구가 있는 분들을 거의 2,000 케이스 이상 발굴을 했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간들이 아까 정은하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빠른 경우는 당일 방문하고 상담해서 당일날 서비스가 나가는 단계까지도 굉장히 앞당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돌봄 SOS 센터 사업이라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 안쪽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향후에는 발전해서 커뮤니티 케어 방향에 함께 이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기술적 아니면 방법론적으로 어떤 때는 사례관리적 접근으로 모든 게 또 사례관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관리적 접근으로 어떤 때는 공공사례관리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아니면 통합사례관리 중심으로 이런 그 형태들을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 적용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에 없는 내용을 그 서두에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 돌봄 SOS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예시로 드렸던 홍길동 어르신과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고 그 일시적인 문제를 아주 장기적으로 해결해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평균 값을 뽑아보면 못해도 2, 3개월 내에서는 그 위기 상황을 저희가 일단 잡아두고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2, 3개월 동안의 기간을 벌어놓고 이 벌어놓은 시간에 이 돌봄 업무 외에 다른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그 인력들이 이분의 장기적 그 모니터링 관점에서의 사례 관리로 그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기존에 저희 국가적으로 하는 그 돌봄 서비스가 아주 탄탄한 게 어르신 대상으로는 장기요양제도, 장애인 중심으로는 장애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하는 또 여타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서비스들이 자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설령 오늘 갑자기 신청을 해도 등급을 받기까지 두 달, 세 달씩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 홍길동 어르신은 지금 당장 그미 급한데 2, 3개월 후에는 내가 깁스 풀고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 후에 가서 등급이 나온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근데 그런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던 것에 이제 보완적 돌봄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봄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전담할 자로 복지 쪽의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와 보건 건강 쪽의 의료 파트의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간호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들을 돌봄 매니저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는데요. 돌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복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함께 갖고 계신다. 그럼 여기에 함께 그 전문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됐고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보지 못하던 판단하지 못하던 그 지점들을 간호직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고 발견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한적 대상자에 대한 돌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돌봄이 가능해졌다. 저희가 시범 사업을 작년 6개월은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전체로 했었고요. 올해 그 이제 7월부터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이 포함된 모든 가구로 확대합니다. 노원구 인구가 현재 53만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르신, 등록장애인, 중장년을 다 그 인구수로만 단순 계산을 하면 50%가 넘는 인구가 됩니다. 그럼 노원구 인구의 반 이상의 인구층에 대해서 그들 중에 어떤 돌봄이나 돌봄의 문제나 욕구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지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런 구분조차 없이 모든 주민, 성인 돌봄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으로 확대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네 가지가 가장 그 이 돌봄 SOS 센터의 성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래서 저는 이 그 시스템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현장에서는 너무 좋은 자원이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토론 자료에 크게 뭐 이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수가 사업이 있고 비수가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비수가 사업인데 이 비수가 사업 쪽은 명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 아직 좀 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돌봄 매니저로 간호직 전문가를 그 배치를 했는데 이 동주민센터라는 복지 현장에서 간호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능 설정이 아직은 좀 미비하다. 그거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돌봄 매수의 센터 사업은 어떤 문제, 돌봄의 문제나 욕구가 생기신 분을 빠르게 발견하고 발굴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돌봄 SOS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분의 그 위기 상황을 해소해 놓은 상태에서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그 돌봄 체계로 편입시켜 드리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위기 대응팀의 역할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해석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참 잘 진 것 같아요. 서울 SOS라고 하는 돌봄 SOS라는 그 센터를 통해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좋은 제안들을 하셨고 또 마지막 세 가지에 대한 제안도 이따 종합토론 때 한번 좀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토론 시간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 이제 세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서 전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안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돌봄이죠. 선도사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것으로 우리 장순욱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거의 이제 오늘 그 학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사실 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부터 쭉 하다 보면 뭐 밤새서도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복잡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분야에서의 그 커뮤니티 케어는 그 로드맵을 계속 제시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원고를 중심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토론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기 전 중앙정부는 2017년 8월 장애인이 농성 중인 광화문 농성장을 전격으로 방문해서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을 앞당게 됐던 단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후 2018년도 보건복지부 대통령 연도 원보보고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후 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16개 시군구의 선도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본인이 집이나 그룹홈 같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의 핵심 사항으로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지역사회의 관계와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조건으로는 돌봄 욕구를 가진 당사자를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서비스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서비스 설계 유연성,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서비스 구성원의 다양성,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 전국 17개 시군구의 선도사업 중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의 선도사업을 토론해 주신 통합사례관리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천안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 과제의 주제를 맡아서 발표해 주신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박민혜 팀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로 이제 노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발표해 준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또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대상별에 따른 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진행된 사업 등 모든 부분에서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수하게 이번 커뮤니티 케어 시범 선도 사업으로서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이제 선도 사업에서 빠졌습니다만 장애인 관련된 만약에 커뮤니티 케어가 실시된다면은 장애인 관련된 사항을 어떤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을까 해서 그 장애인 관련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커뮤니티 케어가 노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잘 추진된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만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주요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과 관련된 선도 사업 사례 발표가 이루어져 하는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 현장의 어떤 전문가로서 향후 장애인 관련 선도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7월 시행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맞물려 커뮤니티 케어 또한 전문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가 변화했던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또한 이용자 중심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동행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등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및 통합사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케어에서 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선도 사업 또한 탈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진적 탈시설화가 아닌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인프라 확보가 충분하게 마련하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애인 주거공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탈시설화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장애 정도에 따라 케어홈, 널싱홈, 그룹홈,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등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주거와 인력을 포함한 충분히 지원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민간협력에 의한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가정생활지원, 이동지원, 돌봄, 보건의료,
주거활동 서비스, 고용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생원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 욕구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협력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전문 분야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하고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선도사업은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 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며 지자체는 통합 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민간과 합리적인 분담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내 이용자가 본인의 집이나 그룹홈같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있도록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통합적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천안에 대한 그 시범사업이지만 또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천안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한 커뮤니티 케어가 진행되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따 종합토론 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커뮤니티 케어 통합토론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이서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시 사례에 대한 토론을 맡은 국립환경대학교의 이서영입니다. 그동안의 보육 문제를 국가가 무상보육 정책으로 책임을 졌다면 이제 고령화나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를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기존에 이제 무한 돌봄 사업을 주로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위주로 했다면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 사업은 무엇보다도 일반 대상으로까지 확대되고 보편화시켰다라는 게 가장 주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아까 노원구청 같은 사례도 모든 지역 주민을 다 대상으로 한다. 노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원구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갑자기 다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이런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출동이 된다는 거는 어떤 뭐 복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서요. 저는 일단은 우리 그 커뮤니티 케어 선도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 주된 문제점을 부처지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주된 문제점을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부천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죠? 모든 사업은 인력과 예산입니다.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재정에 대한 추계 그다음에 서비스 대상에 대한 추계를 포함해서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물론 그거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뭐 과제고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기본 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은 단순히 시범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에 맞는 지역 자율형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안착시켜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 뭐 때에 따르면 증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재원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서요, 지역의료 개호 종합 확보 기금, 그 다음에 우리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 그 다음에 국가보조금, 그 다음에 지자체 사업 해서 네 가지 유형의 재원 체계가 같이 맞물려서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 인력, 이게 다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 의사, 간호사, 재활 전문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 공무원 등이 필요한데 의사들의 어떤 그 인건비가 워낙 높은 직종이라서, 그죠? 그들의 뭐 선임만으로 또는 뭐 봉사만으로는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수가나 그걸 어느 선에서 책정이 되고 참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아, 그래서 단순한 뭐, 저기 돌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정책 실패로도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사례도 보시다시피 지자체별로 조금 특색이 있고 또 유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방안 모델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 모델이 나오고 여기에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안성시 모델, 천안시 모델, 그 다음에 뭐 노원구 모델이 나오면 좋죠. 그중에서도 더 잘하고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또 확산시키고 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표준화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모델이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 주민마다, 제가 아까 노원구로 이사 가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 지방은 언제 이렇게 모든 주민이 다리를 다쳐도 즉각 출동해서 서비스가 될지 기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의 불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부천시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뭐 봤을 때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시본청 조직에 1팀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간호직 배치를 통해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의사소통을 아주 원활히 했고, 그다음에 세계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거, 그다음에 집을 아직까지 병원에서 퇴소를 했지만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집을 마련했다거나 그런 민간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점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한 열의와 함께 긍정적인 성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궁금한 거가 100세 건강실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치매에 대해서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각 지역에 다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가 여기 사업에 연계망 속에 들어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문할 때 시범사의 방문 의료, 방문 의료 진료를 할 때에 이게 과연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가 방문 진료를 정말 원활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또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활 전문가 인력 등도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그러면 케어팜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이 잘 되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단순히 무기력하게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농장에서, 그죠? 케어팜에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건강과 여가도 보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상당히 특색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누누이 모든 분이 공감하시겠지만은 지속성과 협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전문 분야가 복지 영역하고 의료 영역이 될 텐데요. 이들에 대해서 따로 놀면은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과연 누가 또 수행을 할 건가
시작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서로 이견 때문에 결국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마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가 승패가 사업의 승패가 그게 달려 있을 건데요. 그래서 지역 문제나 지역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역사회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모델도 만들고 사업도 실행하고 또 평가해서 계속해서 직원들의 역량도 키워나가면 상당히 뭐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고 나아가서 지역 주민 모두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요. 좀 빨리 진행해서 좀 10분 정도 여러 또 토론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줌으로도 토론을 받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의견들 중에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르신 돌봄 지원 센터 담당 과장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어르신 돌봄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생활 관리사와 서비스 관리사는 9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분들이 어르신 돌봄과 사례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실무 팀장님이 발표자로 많이 나오셨는데 특별히 정은하 팀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사례 관리에 어떻게 이제 정말 그 가장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 그 서비스 제공 인력들이 어떻게 사례 관리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실무자들 차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도 이제 자치구나 저희 돌봄 SOS 센터 같은 경우는 동단위에서의 사업 진행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동단위에서도 사실 작게 그런 과정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뭐 통합 사례 관리, 뭐 사례 관리 체계로 들어와서 전문가로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사실 돌봄 SOS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보여지는 또 공공과 민간의 협력의 어떤 장점들이 보이는 부분이 공공이 주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공공에서 뭐 사례 발굴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접근 개입도 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지만 민간에서 사례 발굴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 이런 서비스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으시면 서비스 제도들 돌봄 SOS 센터에 대한 운영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실제로 공공에 오히려 민간에서 발굴을 해서 의뢰하는 체계들도 운영이 가능한 것 같아서요. 실제 실무 그 현장에서 일하신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기대들도 굉장히 저희가 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주요한 가업들 저는 이제 서울시 참 공무원은 아니고요. 서울시 복지재단 소속 직원이고 이제 지원 체계로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많이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 하고 있고 좀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제공 인력 선생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좀 질 좋은 품질 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가 수준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거에도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기관의 구성이 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배치부터 슈퍼비전 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고 직접 현장을 뛰는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을 정말 열심히 자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뭘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가 바로 이 사례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분들이 발굴이 된다든지 아주 낮은 단계로 모니터링 정도로 계속 안부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 어르신들이 계신다든지 근데 이런 분들을 가장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이 맞춤형 돌봄, 이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의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할 때 가능하시다면 저희 사례회의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기관의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신 선생님께는 동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협의체 구조, 민간 거버넌스 구조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돌봄 SOS를 하면서도 가장 첫 번째 사업 설명을 하러 갔던 곳이 어르신 그 돌봄 지원 센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장교양 등급 외자들에 대한 그 기본 서비스와 저 돌봄 서비스를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갑작스런 그 고독사라든지 그런 위험성에 처한 분들을 가장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공공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대시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합사례관리에서 민관협력사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도사업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은 정읍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님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민관협력 사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만한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황 교수님이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공이나 민간이 똑같은 그 행복이음 사통망을 활용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관리를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데 관리기관을 민간에다 지정을 해주는 사례가 TV크 사회복지재단의 사례였어요.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그 일을 안 하시거나 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걸 열심히 하신 분한테 물어보시고 숙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계신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 교수님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공공과 민간의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례 관리하러 들어오는 멤버가 누가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김해시 사례를 보면은 김해시청의 사람들도 들어오고 민간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들어오고 건강가정센터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공공과 민간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서비스 체계를 그 필요한 서비스를 누가 제공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공공과 민간이 구분되거나 따로인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종합토론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